한국수입협회가 주최한 2022 수입상품 전시회가 지난 6월 23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수입협회에 따르면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등 60여 개국이 이번 전시회에서 각국의 대표 수출 상품을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열린 개막식에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회, 독일, 유럽연합 등 40여 개국의 주한외국대사가 참석했습니다. 한국수입협회 김병관 회장은 올해 19회를 맞이한 수입상품 전시회는 코로나가 지속한 상황에서도 많은 국가에서 참가해 국내 진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 수입시장 활성화를 위해 점차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대사관 부스에는 화강주류 김남수 대표가 중국 4대명 중의 하나인 서봉주 6종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싱하이밍 대사와 구진선 상무공사는 서봉주 전시관을 직접 방문하여 제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회사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서봉주는 3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중국 4대 명주로서 중국 고대 황제인 은상시대부터 진나라, 당나라, 청나라를 거쳐 지금까지도 많은 중국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봉황형 백주로 유명합니다. 이날 전시회에 참가한 화강주류 김남수 대표는 한국의 백주 브랜드가 독점으로 수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 음식의 유행과 함께 백주 시장이 성장하면서 서봉주와 같은 고급 품질의 주류와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들이 시장을 더 키워나가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길림신문 남원희입니다.